앞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직업, 특히 이제 기계 관련 기능직 쪽에서는 내가 볼때 피지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점점 줄 거야. 앞으로 시대에서는 뭐 심지어 정비사라고 하더라도 뭐 이전에 뭐 기계 중공업 이제 차로 예를 들면 중공업 제품일 때는 뭐 이론을 몰라도 왜 눈에 보이는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하는 이제 손재주가 좋아야 했거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다못해 볼트를 하나 채워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볼트를 체결 못하는 애가 있거든. 근데 또 눈에 보이지도 않은 쪽에 있는 스크류 하나를 손으로 넣어갖고 탁 고정해갖고 탁 누구는 1분 만에 끝내고 누구는 1시간을 붙들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럼 볼트 하나를 못 채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피지컬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어. 산업화 시대에. 특히 정비사로 따져도. 지금 니네가 배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앞으로 시대에는 그런 건다 기계가 할 거라고. 그리고 아까 뭐 예전에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 제품들이 눈에 보이는 중공업 제품에서 전자제품화되고 시작을 하고 있고 단순해지기 시작을 한다고. 기계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모듈로 만들어진다 그랬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피지컬 능력은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내가 잘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 꽂았다 뺐다만 하면 되니까 작업 자체가 어려울 건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심지어 기계를 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상황으로 변해갈 거야.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해하는 측면으로 볼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내가 전체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그런 걸 예측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개념이지. 그 자격증을 위해서 무슨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쪽으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이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려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점점 그렇게 더 변해갈 거라는 게 눈에 보여. 일반적인 전자제품 같은 데 보면 그냥 스위치를 켜서 메인 전원을 켜지. 릴레이나 솔레노이드 없어. 그치? 그냥 스위치만 켜면 뭐 이것도 그렇고 뭐 거의 대부분의 뭐 이제 전자제품 말고 전기용품들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전원 스위치를 켜면 전체 전원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뭐 기능 버튼을 그 다음에 눌러서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쓰지. 응? 얘도 그냥 어디다 스위치를 달면 되지 않을까? 여기 마스터 스위치라는 게 릴레이를 달아놓고 혹은 솔레노이드를 달아놓고 어디다 스위치를 굳이 달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스위치를 여기다 달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드느냐? Complete the circuit. 회로를 구성하게 된대. From the battery to the bus. 배터리에서부터 버스까지. 이 스위치를 클로즈하면 솔레노이드가 내려와서 요두 컨택을 연결을 하고 배터리 전원이 버스까지 회로를 연결하게 해준다. 이 스위치랑 연결되는 요거. 이게 스위치지. 걔가 터미널 스위치인 거예요? 아니, 터미널 스위치가 아니라 터미널 A, 터미널 B, 터미널 스위치가 있는 거야. 솔레노이드에. 솔레노이드에 터미널이 3개가 있어, 이렇게. 그중에 A, B 스위치지. 스위치로 가는 터미널. 그 뜻이야. 스위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스위치야, 얘는. 터미널 3개 중에 1개가 스위치 터미널이라는 얘기지, 스위치 터미널. 지금 여기 그림에 빠져 있어. 여기 3-213번 그림에 보면, 이게 3개 있잖아, 터미널이. 3개 중에 A, B만 있잖아. 하나가 스위치야. 거기다 써놔, 이렇게 스위치. 지금 이걸 키지 않았어. 끈 상태에서 여기에서 볼트미터를 딱 찍었는데, 전원이 안 나온다면, 이 소리지. 코일의
거기서 그 오픈이 별로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에이, 자, 봐. 봐. 있다면, there is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대. 무슨 가능성? of a open coil. 이 코일. 이 코일이 끊어졌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코일 자체가 끊어졌을 거라고? 어. 여기서 검출이 되잖아. 근데 아, 여기서 네. 검출이 안 되면 요 사이가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자체가... 사이가 뭐 있을 게 뭐 있어. 지금 얘는 아까 여기서 그림에서 보였지만 이만한 그냥 부품이야. 한 덩어리 부품에 터미널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덩어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B, 여기가 스위치 A인데 실제로 내가 볼티미터를 가지고 접지 찍고 하나 찍은 거야. B 찍었는데 딱 보니까 전원이 나와. 스위치 딱 찍어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얘 아웃인 거야. 얘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원치 이게 회로대로 딱 보면 여기 찍어도 나오고 여기 찍어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찍었는데 나와. 여기 찍어도 안 나와. 그럼 얘 아웃이야. 이거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지. 뭐 길게 찾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볼트미터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 전원이 안 나온다면 볼트미터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소리야. 딱 찍고 딱 찍으면 답 나오니까. 그치? 근데 이 회로도는 볼 줄 아는데 이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또 이제 답 못 찾는 거지. 뭐 여기에 이제 너트로 이렇게 조여져 있다고. 너트로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 터미널을 했잖아. 그 터미널에 여기 이렇게 꽂히고 너트로 조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다. 그러면 스위치 터미널 불 빼갖고 터미널 빼. 그게 뭐야? 요걸 빼는 거지. 응? 빼. 요것도 풀어서 빼. 그럼 요거 빼는 거지. 요걸 빼든 더 쉬운 방법은 배터리를 아예 빼버리는 거야. 아예 싹 다 바꿔버리는 거야? 아니. 배터리에 커넥터가 있어. 아... 배터리 커넥터는 쉽게 빠져. 이게 돌리면 빠져, 바로. 빼버리면 여기서 몇 가지 다 전원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빼고, 어떻게 하라고? 뭘 측정해? 스위치. 자, 터미널 B and switch with, 여기서 스위치가 스위치를 측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터미널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with an ohmmeter니까. 이게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measure the continuity between terminal B and terminal switch with an ohmmeter니까. 자, 이걸 지금 왜 하는 거야? 요거 전원 분리하고, 여기 분리하고, 요 코일의 적만 측정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딱 분리하고 이렇게 찍어보면, 온미터로 딱 찍어보면 어떻게 돼야 돼? 저항이? 얼마? 저항이 몇 나와야 되냐고요? 얼마 나와야 돼? 정상이면요? 정상이면 얼마 나와야 되죠? 코일 정이 나와야 돼. 아 근데 숫자를 물어보시면 제가 정해진 숫자가 있는 줄 알고. 아 그러니까 그냥 영험이요 이럴까봐. 정상이 나와야 되냐? 영험이요 그럴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험 나 아니야. 그치. 수백 오음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지. 근데 보통 이렇게 딱 얘기하면 영혼묘 이러거든. 이래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지만. 보통 가장,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결함이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끊어지는 거니까. 끊어져 버렸으니까 찍었을 때 무한대가 나오겠지. 그치? 무조건 교환인데. 뭐, 아주 극소한 확률이긴 하지만 영혼이 나온다면. 영옴이 나온다면 그것도 결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게 영옴이다. 그럼 마스터 스위치 딱 켜는 순간 지금 오프된 상태에서는 네. 볼트미터로 여기 찍고 나와야 되고 여기 찍고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그건 이해됐지? 네. 딱 찍어서 나왔어. 그 상태에서 이걸 켜면 안 나와. 그게 이해가 되냐고. 아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나온다고요? 전압이? 그래 볼트미터 반대였는데 왜 그럴까? 뭐 한다고? 아니 왜 그럴까 그랬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걸 지금 당연한 거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게 지금 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 문제인 거지.
그 얘기는 지금 네. 니네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은 네. 지금 오프됐을 때 여기 찍고 여기 찍었을 때 전압이 나온다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서 찍고 찍었는데 전압이 측정이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이걸 닫았을 때 안 나오는 것도 이해돼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지금. 즉 볼트미터가 전압을 측정하는 원리를 니네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지. 전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얼마나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이 차이를 측정하는 거야 얘가. 네. 그치? 네. 근데 지금 얘는 여기랑 여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전압...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 배터리가 아니라 이거 두 개를 그냥 연결한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이잖아 그냥 선. 아, 스위치니까. 어. 네. 그 그러니까 선과 선을 그냥 연결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전위차가 있어? 그러네요. 없지. 네. 그러니까 전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네. 이걸 오프하면 네. 여기랑 여기랑 전위차 있어 없어? 발생하죠. 있지. 네. 여긴 전압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네. 저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네. 여기는 있고 하니까 나오는 거야 전압이. 근데 이걸 딱 닫는 순간 전위차가 없어져 버리지. 아, 그래서 전압은 존재하지만 어, 측정이 안 되는 거야. 전위차가 없어서 측정이 안 돼. 결국은 그냥 같은 거 붙인 거랑 똑같이 이 리드선 두 개 붙인 거랑 똑같잖아. 네. 근데 무슨 전압이 나와? 아니, 스위치를 닫았어. 네. 닫았는데 전압이 측정이 돼. 네.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건? 어디서 뭔가가 이게 문제야 이게. 얘가 문제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 이해되지? 네. 아주 기초적인 거고 아주 당연한 건데 아무도 몰라. 이걸 몰라. 지금 너희들처럼 계속 머리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딱 갖다 주면 이해를 못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수천 명한테 얘기를 해봤어. 네.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어. 실무를 했던 사람도. 여기 제일 먼저 했고, 여기 다음에는 다 이상이 없어. 근데 여기를 했는데 전압이 안 나와. 그러면 여기나 여기 문제지. 이게 닫혔는데, 아니, 물론 이제 소리로 들리니까 이거는. 작동을 할 때 소리가 딱딱 들리니까. 여기도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없는데, 소리도 안 나.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소리는 나야 돼. 아, 여기 움직여야 되니까. 진짜 그거는 희귀한 결함이고. 무조건 움직이래. 소리는 나. 근데 소리는 나는데, 여기서 안 나와? 이제 요 컨택이나 요 컨택.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전원, 여기에 전류량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닫았다, 열렸다 하면서, 여기에 아크가 많이 일어나.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스프링, 텐션이 걸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지. 이해되지?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얘네 보면 보통 아까도 릴레이를 우린 이렇게 그렸잖아. 이게 딱 보면 전원이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대번 나오지? 근데 이게 회로가 복잡해지면 코일은 여기다 그리고 폴은 여기다 그릴 수도 있어. 지금 그런 게 있지, 그림에. 그러네요. 어. 네, 마침 여기 어. 계신. 이런 일이, 이거 지금 간단한 회로인데도 이렇잖아. 실제 항공기 회로는 더 복잡해. 그러면 릴레이는 여기 있는데, 폴 하나는 여기 있고, 폴 하나는 여기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럼 그거를 이해하고 봐야 되지. 네. 그걸 찾아가면서. 옛날 기종들은 그걸 달리 찾아가면서 봤어. 머리 터지겠다. 그럼 트러블슈팅 하려면 머리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자꾸 보고 이해하다 보면 그 복잡한 회로가 머리 안에 다 들어와. 그걸 해야 할 수 있어야 진짜 트러블슈팅을 하는 거지. 안내선은 이렇게 있죠? 아, 무슨 이런 거? 네, 어, 있지, 있어. 근데 이거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하지만 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건 안 되지. 그럼 거기에 표시를 하지. 릴레이 넘버랑 폴 번호로 딱 써주지. 대신 이 그림은 이렇게 이제 노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전원이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표를 해줘야지. 네. 안에서 보는 게 아니야. 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공급하는 거야. 네.
그 푸드는 피드해. 네. 왜? 밖에서 들어가니까. 네. 블러드는? 블러드는? 블리디 되는 거지. 나오는 몸 안에 있는 게? 누출되는 거야. 네. 빼내는 거. 블러드는 블리드 되고 푸드는 피드 되는 거야. 네.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시점이야 이거는. 네. 밖에서 집어넣어서 공급을 하느냐 빼내느냐. 그래서 이 블리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써. 에어 블리딩 뭐. 시스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다 블리딩이라고 표현을 해. 엔진 두 개가 있는 항공기 같은 게 하나만 꺼져도 하나로 비행은 가능하네. 대신 출력을 더 높여야 되지. 그럼 하나로. 네. 연료 소모량이 더 많겠지. 네. 그럼 얘가 뿐 안 되잖아. 아, 그래서 크로스피드라고. 그래서 크로스피드. 얘를 중간에 이렇게 밸브를 하나 달아가지고. 아, 문제 생기면 거기를 열어버리는. 이걸 열어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아, 그래서 퓨얼 크로스피드라고. 이해되지? 네. 이 개념 이해하고 이걸 들여다봐야 돼. 이거 말고도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줄게.